네, 반갑습니다. 코리아 선교 방송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송내열방교회 김정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택시 선교사 김정우 목사로 좀 알려져 있는 목사입니다. 7년 전에 인천 효성동 열방교회에서 택시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택시 전도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요.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누구나 다 고충을 겪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월세 두 달 밀렸더니 건물주가 비워달라 그래서요. 교회 문 닫는 것보다는 내가 택시라도 하면서 목회를 계속 거기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무렵에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국토순례전도단이라고 그 김 목사님, 김한수 목사님께서 제가 만약 택시를 시작을 하면 말씀 소책자를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한 얘기가 교회 월세 마련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석에 앉기가 굉장히 꺼려졌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니까 자신있게 택시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7년 전에 시작된 택시 전도가 참 많은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고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만들어줬습니다. 한 번은 김포공항에서 손님이 탔어요. 그 당시에 제가 조금 비싼 사탕을 하나씩 이렇게 먼저 손님들에게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아주 격한 반응을 보여요. 아, 감동적입니다. 택시 그렇게 타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랬더니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소책자를 한 번 딱 드렸더니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목소리 톤도 바뀌고요. 됐습니다. 목적지가 가주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책자를 받아들고 출발을 했죠. 자기가 생각을 해도 너무 상반된 반응을 보는 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박수무당입니다. 30년 동안 잡두를 타면서 굿을 해왔는데 어제도 제주도 내려가서 굿 한번 해주고 2천만 원 복채 벌어갖고 오는 거라고 자랑스럽게 수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가 느껴졌는가니 당신은 하나님이 종이지만 택시를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입장이지만 나는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렇게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1억 2천까지 받아봤대요. 한번 잡두를 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인생에 후회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전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죽은 다음에도 후회 없을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예?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고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반응을 하기에 임종 지켜본 적 있습니까? 물어봤죠.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숨이 먹기 직전에 한 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예 생각나죠. 어떤 얘기였나요? 묻더니 아, 네 고모가 나 데리러 왔는데 그 옆에 시커먼 것들이 같이 따라와 있다. 무섭다. 안 따라간다. 그런 종류의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유가족들 반응은요? 물었더니 죽을 때가 되니까 헛것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도 그 말을 참 많이 해왔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1, 20분 안에 이제 숨이 멎으니까 그 말을 많이 했다 그러기에 제가 그때부터 얘기를 좀 했지요. 미안하지만 헛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제서야 진짜가 보이는 겁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디냐고 큰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도 죽는 순간에는 자기가 어디로 간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 따라가려고 안 끌려가려고 안간힘 쓰고 버티다가 숨이 딱 멎는 순간에 이 팔다리가 완전히 나무토막이 된답니다. 그래서 장의사들이 교회 장례식을 반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의를 입히는 것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마치 자는 사람 옷 입히듯이 하면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믿지 않는 분들은 손목,
발목, 어깨 그 관절을 꺾어 풀지 아니하면 도저히 그 수의를 입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장례식을 반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절을 꺾을 때 별도의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는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더더구나 교회 장례식을 반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랬더니 무릎팍을 탁 치면서 아 이제 제가 궁금증이 풀렸대요. 그래서 어떤 궁금증에 물었지요 그랬더니 자기가 현장에 많이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만 해도 살이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웠는데 숨이 딱 먹고 나니까 그들의 몸이 완전히 차돌같이 바뀌더라는 거죠. 30년 동안 참 궁금했는데 오늘에서야 그 궁금증이 풀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전해도 되겠냐 라고 물었더니 좋대요 들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부와 병아리 얘기를 들려줘요. 조금 먼 길 가는 분들에게는 그 얘기를 가끔 들려주는데 한 농부가 농한기에 병아리 한 마리를 사서 키웠거든요. 좁쌀 던져주면 쪼아먹어서 삐약삐약 소리도 예쁘고 또 물을 정재기에 이렇게 담겨주면 개들은 꼭 한 모금 입에 머금고는 하늘 쳐다보면서 물을 삼키는 그 모습도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한 열흘쯤 지났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병아리가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그 시골에 동물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문 밖에 양지 쪽에 쭈그려 앉아서 죽어가는 그 병아리를 천하게 데려다보고 있는데 동네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아저씨 무슨 그런 실험거리가 있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러고 있다네 그랬더니 청년 하는 말이 그 병아리를 살릴 묘책이 있다는 거지요. 뭔가 그랬더니 아 이 얘기하면 화내실 텐데 아 화낼 테니까 얘기를 하라고. 아저씨 막둥이 있잖아요. 학교 가서 맨날 공부도 안 하고 싸움 박질이나 하고 말썽만 피고 속 썩이는 아들. 그랬더니 내가 그 녀석 때문에 늙지 늙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그 속 썩이는 아들 가슴팍을 쪼개서 심장에 뜨거운 피 한 방울만 병아리 입에 넣어주기만 하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농부는 벌떡 일어나서 청년의 멱살을 붙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면서 야 이 미친 녀석아 하찮은 병아리 한 마리 살리려고 자기 아들 죽이는 정신나간 애비가 세상에 어디 있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우주 안에는 그 정신나간 일 같은 일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병아리보다 못한 존재일 수 있다. 거짓말, 남을 해코지하고 심지어 이권 때문에 원한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존재가 우리들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겪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고통을 참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세상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했더니 많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목적지에 딱 도착하니까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아까 저한테 주려고 했던 그 소책자인지 뭔지 저도 한번 주실 수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물론 드려야죠. 꼭 읽어보시고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헤어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일보에 기사로 소개되는 바람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또 연락이 와서 출연하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만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자 없이는 결코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34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전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을 하고 출석하도록 해야만 전도한 걸로 인정을 받는 그런 풍토 때문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택시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자를 나눠주는 가운데 정말 가까운 교회 나가서 바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언젠간 우리 이 세상 떠날 것 아니냐 그날에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영생복만 갈 수 있는 그 날에 꼭 만날 수 있게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꼭 권하고 싶은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임을 기억을 하고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로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